창업하기 좋은 봄날입니다. 은평 창업스쿨 제3강 커피로 창업하기 도전이냐 도박이냐 함께 들으러 가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생활 김정현입니다. 대표님 여기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녹번동호에 위치한 작은 카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커피를 추출하는 공간, 여기가 뭐 원두 등 기타 우유 아닌 재료들을 보관하는 냉장고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작게 사무도 보고 테이블이 아주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컵에 대해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종이가 아니라요,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종이컵이에요. 종이가 아닌 종이컵.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홀더도 홀더의 역할은 하면서 종이를 절약하는 디자인의 홀더거든요. 네? 위에도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네, 플라스틱과 종이가 아니다. 네. 은평 창업스쿨 3강 커피로 창업하기 시작해 볼까요? 은평시민대학 찾아가서 질문하는 학교 은평창업스쿨 제3강 커피로 창업하기 강의 진행해 주실 커피생활 임정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취미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어느새 창업까지 해버린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형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하면서도 이제 동네 카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었거든요. 생활협동조합 모델을 동네 카페에 접목시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커피 생활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와중에 그 은평구에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봤어요. 이걸로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준비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그 공고를 보자마자 3일 만에 지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2019년 11월에 준비를 하시고 작년 2020년 네. 1월에 여기를 네. 오픈하신 거죠? 네.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터졌죠.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시기가 좀 길었죠. 왜냐하면 배달이나 뭐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 방향은 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많이 다가가서 생활협동조합 모델을 따서 카페를 운영하자가 제 최종 목표 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네. 일반 커피숍의 형태와 생활협동조합의 커피숍 형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 딱 지역 중심의 멤버십 카페, 그 동네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그 카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운영에 대해서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소유 모델이면 그 동네 카페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다. 조합원, 그러니까 멤버십으로 지역 주민들이 네. 가입을 하면 그분들이 월 얼마씩 이제 비용을 회비 같은 걸 내시고 커피 생활에 커피를 네. 하루에 뭐 몇 잔씩 이용한다든지 네.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뭐 조합원 가격 따로, 일반 가격 따로 뭐 이렇게 운영도 가능한 거고, 특히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카페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보신 기간이 있으신가요? 1월 한 달?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동네 뱀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커뮤니티 형성을 하는 작업을 시도를 하는 한 해였어요. 이 골목에 있는 대표님들 모시고 작은 클래스들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작년에 커피 생활은 그래서 이 공간을 복합 문화 공간 형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존으로 한번 실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두 내 식업이 힘들긴 한데 커피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네,
사람들이 커피에 돈을 쓰는 소비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스타벅스 2020년 매출이 오히려 2019년보다 늘었어요. 스타벅스는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충성 고객도 높고 자리도 좋아요. 백다방이나 지금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점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둘 다 테이크아웃 전문이잖아요. 원래부터 테이크아웃 하던 곳들은 큰 타격이 없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데가 정말로 이렇게 동네 구성에 있는 동네 카페예요. 동선에 걸리지도 않고 테이블을 쓸 수도 없어요. 사실 저는 동네 카페가 잘 생활하려면 그런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에만 시작을 했어도 뭐 또 다르지 않았을까, 혹은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굉장히 다른 현재 상태가 아닐까. 카페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맞다. 바리스타로서 자기가 어느 정도를 지향하는지 또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커피를 좋아해서 하고 싶다면 내가 선수가 되고 싶은 건지,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커피를 연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정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커피숍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고려하고 커피숍을 창업하시라. 네네. 만약 하신다면. 네. 가급적 근데 안 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아니어도 저는 권하진 않아요. 대표님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 타입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라서 사실은 연구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네. 오픈 안 하시지만 네.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있으시죠? 평식 카페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아서 예약이 가능한 품목들 중에 저희가 바스크 치즈케이크랑 그 커피 드립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 예약해서 픽업해 갈 수 있는 종류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건데 네. 커피 관련 강의를 나가시면서 네.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는 건가요? 클래스는 작년에도 하긴 했었어요. 외부 출강을 갔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배움터로도 커피 클래스를 했었고 맥시멈 3명, 4명 뭐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건 역시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게 향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여기 2020년 작년에 창업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뭐예요? 제가 2007년도에 커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의 대부분이 커피 경력으로 쌓여있고 커피를 배우고 바리스타부터 시작하시고 그 매니저까지 하셨던 그 총 기간이 얼마 정도? 2007년에 시작해서 21년도까지 중에 공백이 한 3-4년 정도? 이외에는 대부분 커피 관련 일을 했죠.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시고 창업까지 하셨으니까 네네. 커피숍을 창업하는 순서랄까?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되는 카페, 안 되는 카페 둘 다 가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지켜볼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커피숍 가서 일을 해보시라.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수익을 어디에서 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좋고 카페의 경우에도 커피 판매 이외에 부가로 뭔가 다른 걸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고 있을까를 보는 약간 훈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커피숍 주인은 바리스타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커피를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던 시대였어요. 한창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협회가 생기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생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자격증을 따와라, 한창 일하는 중인데 그걸 제가 왜 따야 되나요? 강사로 강의를 나가게 되면 이건 기관들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을 그런 필요로 이제 따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셔서 따러 갔죠. 그래서 따오고 뭐 이렇게는 했는데요. 커피숍을 창업하는데 굳이 바리스타 자격증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럼요. 커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커피를 한 잔을 만들어낸다에 내가 어디까지를 담을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커피를 만드는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카페가 어떻게 굴러가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그래서 이 카페의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직원을 어떻게 쓰고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카페를 그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자기 머릿속에 카페를 그려보셔야죠. 뭐 창업지원금이나 네. 아니면 공간 이렇게 지원사업 이런 거를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초기 자본은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나요? 권리금을 주고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 커피 머신이랑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그러는 것만도 1,500 정도는 들었고요. 지금 제가 버티는데 들어가는 돈까지 치면 그 3,000 정도는 3,000이요? 적은 돈으로 훨씬 좋은 인테리어와 좋은 이제 기물들을 구비하실 수도 있어요. 품이 많이 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게 괜찮으시면 상관없어요. 네, 저는 좀 정적이거든요. 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커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조언? 저는 사실은 함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각자 사람이 가진 장단점이 있잖아요. 솔직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정적인 사람인 반면에 행동파가 있다면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저랑 같이 하고 있었다면 힘든 상황임에도 어쨌거나 이 친구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자신을 할 수 없이 끌어올려야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에게 그러니까 시너지를 줄 수 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커피 생활만의 강점은? 커피 생활은 물론 업력으로 치자면 2년 차입니다만 갓 태어났음과 다름이 없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분들 중에 저는 저분 옆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네, 커피 관련한 사업에 몸담으신 게 오래됐기 때문에 기간이 같이 일을 배우신다면 커피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영업에 대해서 좀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나에게 커피란? 지긋지긋하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지긋지긋해. 네. 지긋지긋한 사랑.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찾아와줬으면 좋겠어요. 짜잔.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들이 커피 생활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대표는 요게 드립백. 네. 네, 커피 생활 드립백 커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스크 치즈케이크입니다. 바스크 치즈케이크. 스페인 바스크라는 지방 스타일의 치즈케이크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된 치즈케이크 스타일인데요. 굉장히 부드럽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위에 표면을 좀 그슬리듯이 구워서 스모키한 향이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주시면 드립백 커피는 여기 박스에 담아드리고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이 박스에 담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드립백 커피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내용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에 커피가루가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살짝 터신 다음에 여기에 점선이 있거든요. 여기도 붙잡고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뜯어주시면 돼요. 양쪽에 컵에 걸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요걸 요렇게 벌리셔서 종이컵에 씌워보세요. 커피 생활에서 드실 수 있는 디저트 세트. 네. 네. 맛있나요? 네. 진짜 맛있네요. 바스크 케이크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찾는지 알겠어요, 다시. 네. 네.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스타벅스보다 맛있습니다. 진짜 전화 주문 요 아래로 나가고 있죠? 전화 주문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주문하셔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 맛을 많은 분들이 좀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진짜 아쉽습니다.
식사를 안 하셨다면 혼자 요구한 게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제 4강 도자기로 창업하기 김상현 대표님의 강의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커피로 창업하기 라이브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